자, 두 번째 와이너리 왔습니다. 여기는 옥 헝거포드 힐이고요. 와이너리 자체가 큰 오크통처럼 생겼죠. 네, 들어가서 테이스팅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2007도 있다. 2007. And this is a 17-year-old Shiraz. 오케이. 종구 세 개, 종구 많이 먹어보자. 오케이. 이거 세 개 먹어요? 어어 어. 세 개 적어지고. 자. Cabernet Sauvignon. 가쇼. 아 역시 색깔이 영롱하네. 가쇼. So the Cab Sav is Hunter Valley grown. Okay. So it is not like Coonawarra or Barossa Valley where they're heavy. Yeah. Ours are light heavy. So you get that blackberry, tobacco, cassius aromas on that peppery sort of feel background because of our red cold, red volcanic soil. Okay. 자 이게 가쇼는 많이 있겠지만은 이 헌터밸리 가쇼의 특징입니다. 이게 밑에 있는 바로사벨레의 가쇼는 아주 이게 헤비, 좀 헤비한 느낌이 있는데 라이트할 거고 볼케노 이렇게 화산 흙처럼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네요. 그만 먹고 싶었는데 이거는 꼭 먹어봐야 된다고 이게 적극 추천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치즈. 강수네. 내 생각에 흙맛 날 것 같아. 지금 마신 거 뭐? 좋다고. 흙만 난다고. 흙맛이 나.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나는 대박이네. 흙맛이 나. 라고 표현을 한 거고 한 병에 170불. 와 비싸다. 그러니까 한 병에 170불.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는 거기도 한데 이게 배럴에서 1년에 한 7배럴, 8배럴 만드는 거여서 아주 이렇게 셀렉트 된 건데 가격 대비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까지는 몰라서 모르겠지만은 이게 좋은 건 확실하네. 좋은 건 확실하네. 근데 그렇게 좋진 않다. 왜냐면 이게 끝맛에 당황하는 거냐? 아니 끝맛에 네. 술 맛이 나. 예, 알코올 맛이 나. 그러니까 가격 대비?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비싸다 하니까 좋아서 살 수 있는데 끝맛에 먹어봐봐. 먹어봐봐. And you're not going for a nap because it's not hitting you as hard. Yeah, okay. Yeah, yeah. So good on days like now the sun's out, beautiful. Sit outside, happy days. Sure. 자, 저거 찍어봐. 이제 레드로 이제 그 탄닌 성분이 많아서 먹으면은 갈증이 나. 그래서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술이 취하게 되지. 호주 애들도 그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스파클링을 만들어서 오늘처럼 바베큐 하면서 먹어도 덜 취하는, 잠을 안 자도 되는 그런 와인이라고 만들었답니다. 이거 레드 와인 특유의 그 시라즈 특유의 그런 맛도 있는 데다가 요거는 괜찮다. 스파클링이 있어서 하면서 낮잠을 자지 않는 레드 와인이네요. 괜찮네요. 이 집 중에 거의 가장 괜찮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